이제 잘하고 있는 것 봐라. 당연히 아무래도 어머니 불러야겠어요. 어머니, 어머니, 꽁탕이요. 아, 끓었어? 넘쳤어요. 네. 두 번이나. 두 이제, 번이요. 이제 다 들어오면 돼. 이제 어. 소금을 제가 부었거든요. 부었으니까 이제 불을 약하게 해야죠. 이렇게. 뭐 크게 문제 있는 거 아니죠? 네, 문제 아니고 없어. 손 좀 주세요. 네. 심장. 아이고 참. 이렇게 주세요. 네, 진짜 심장. 무서웠어요 저. 실패할까봐. 이게 다 주저앉아야 된다. 끓는 게 이렇게 주저앉아야. 이게 거품이 말하자면 사과야 돼. 아 이게 이렇게 네. 멈췄다 내려왔다? 네. 그게 이제 다 죽어야. 예. 네. 아. 그럼 그때까지 또 여기 서서 기다려야 되는 거죠? 가야 닦으세요. 이게 뜨실 찌개 솥은 닦아야 지지 안 준다. 아 식으면 안 돼요? 예, 안 져요. 괜찮아요. 잘하시는데 뭐 한번 해놔가지고 잘하시네 뭐. 잘 요리 선생님들인데요, 나. 감사.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눈물. Take me home to the place. 자 그러면 태연이가 해봐라. 이쪽에 앉아. 너 무슨 네가 외국 무슨 영화 더빙하는 성우냐? 아이고 이렇게 목소리 다 좋으면. 소리가 맛있어요. 소리가 아주 좋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 불끄면 돼. 됐어. 이거는 섬유질이 조금 더 센 것 같아. 아, 다시 봐봐. 오래 걸리는구나. 한이 벨려면 여전히 순수한데? 그럼 더 넣어야겠나? 간장, 우리 간장 조금만. 이렇게 됐어. 네. 이런... 너무 슴슴해서요? 근데 아까 우리 넣을 때는 좀 제법 넣는 것 네. 같았는데 왜 그렇느냐? 얘네들이 간을 빨아먹었어, 이 줄기. 아~ 이 부분. 그러니까. 가자, 감자 먼저 할까? 감자 먼저 해, 언니? 네, 알았습니다. 감자 먼저 하라고. 먼저 부어. 아, 다 넣어요? 응. 다. 빨리 눌러. 떨려. 됐어요? 아, 더 부어. 여다 간장을 또 뽑아. 거기다 간장을 따라. 응. 거기다. 어, 떨려. 와. 어머니, 그러면 이건 이제 요래 섞, 좀 섞어. 네, 저 들기름 넣으세요. 들기름? 네. 야. 오. 예, 네, 됐어. 오. 오, 떨려. 오, 저 물렸죠. 물렸어요? 예. 네. 오, 어, 이거는 좀 좋다. 네. 이게 딱 걸쭉해서. 됐어. 됐어요. 그리고 이 며칠 조금 여다가 부어갖고. 저거는 나중에. 파하고 나중에. 파하고 마늘은 나중에. 예. 그럼 뚜껑 덮어, 이제. 뚜껑. 어머니 센 불에 이렇게 해요? 네. 익혀요? 센 불에 끓여갖고, 약하게. 네. 센 불? 지금은 이제 불이 세지. 아, 네. 물을 붓지. 물을 붓고 간장, 우리 간장. 간장 부었고 어머님의 간장. 물엿 부었고 매실. 매실 부었고 버티면서 들기름 부었고 그래 끝이야. 다섯 가지 오총사 양념 오총사가 들어갔어요. 알았어.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끓고 있지. 여기서 완전히 끓으면 그때 파마늘과 뭐 이런 걸 넣는다 그러셨어 어머님이. 밥 되고 콩탕 되면 끝이야. 오. 오우, 감자는 이렇게 바글바글 끓고 있답니다. 더 졸여야 돼요. 더 졸여갖고. 우와. 어, 이거. 우와, 우와. 너 모르지, 그런 거? 네. 우리가 어렸을 때는 네. 밖에 누가 왔나? 그러면 이 겨울에 이 지방은 벌써 춥잖아. 그러니까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 이 방의 온도가 훅 내려가니까 유리창으로 보는 거야. 누가 왔나? 개가 짖으면, 예. 곰돌이가 짖으면 누가 왔나? 하고 보는 거야. 진짜요? 그래서 이렇게 조그맣게 해놓으신 거구나. 그치?